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 7월 4일 오늘의 운세를 띠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쥐띠인데요. 쥐띠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요. 아마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행운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특히 1972년 임자생과 1960년 경자생의 쥐띠는 주변에 행운이 모이는 기운이 굉장히 큽니다. 이 기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집중력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이어서 소띠는 오늘은 안정적인 하루가 될 거예요. 일상의 흐름을 운에 맡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안에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안주하지는 말고요.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특히 1973년 개축생과 1961년 신축생에게는 예상치 못하는 재물운이 다가오는 등 운수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호랑이띠는 오늘 강한 에너지가 흐르는 날이에요. 이 기운을 이용해 어려웠던 일에 도전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성공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성급해하지는 마시고요. 천천히 차근차근 그리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만 살고 끝낼 건 아니잖아요. 특히 1986년생 병인생 호랑이띠는 부부나 혹은 가족들과 부딪힘이 예상이 되는 날이니까 주의하시고 1962년 이민생은 오랫동안 궁금했던 벗이나 친척에게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어서 토끼띠는 사랑의 기운을 느끼는 하루가 될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한번 마음을 표현을 해 보십시오. 그들의 반응은 여러분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함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특히 1975년 을묘생 토끼띠는 건강과 교통사고에 신경을 써야 하고 1963년은 생색내기로 인한 순간의 과소비로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갑을 잘 간수하셔야 하겠습니다. 용띠는 오늘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히 1976년생 병진생 용띠는 강력한 일진의 기운을 받아 주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하루가 될 거예요. 특히 1964년 갑진생은 애부의 상황에서 타인과 다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뱀띠는 오늘 조금은 힘든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말띠는 오늘 많은 일에 바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쁨 속에서 상당한 재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적당히 받고 오히려 그 바쁨을 즐기는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특히 1989년 뱀띠는요, 속마음을 통제하지 못하여 비밀이 탄로나 비난을 받게 되고 또 1953년 개사생은 대인관계에서 쓸데없는 스트레스나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양띠는 오늘 편안한 날이 될 거예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한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될 거예요. 하지만 너무 편안함에 빠져들지는 마십시오.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 원숭이띠는 오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들의 만남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상당히 신중함을 기하시는 게 좋고요. 친절함이 중요합니다. 닭띠는 오늘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날이에요. 묵혀둔 일을 빨리빨리 처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오늘 하루 성공하게 만들 운입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자신감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함을 잊지 마시고 특히 1993년 개유생은 마음만 앞서게 되니 몸이 여전히 묶여있는 형국이라 서둘지 마시고 또 1969년 기유생은 지나친 상상으로 생각만 앞서갈 수 있으나 몸은 현실적입니다. 대기만성을 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개띠는 오늘 행운이 따를 거예요. 그러나 그 행운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행운을 더욱 크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돼지띠는 오늘 조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은 결국 여러분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히 1983년 돼지띠는 마음을 품고 있는 일이 반전이 되는 하루이고요. 1959년 기회생 돼지띠는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지는 오늘의 운세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